이렇게 좀 자랑할 게 90초는 없네. 오늘의 미션. 90초 안에 자신의 장점 3가지와 유웨어의 장점 3가지를 말해야 한다. 단 금지어를 3번 이상 언급 시 강제 종료된다. 시작! 네, 저희 장점은 꾸준함이에요. 그거 하나는 진짜 옛날부터 목표를 정했을 때 그 목표를 위해서 그냥 매일 달리는 거예요. 블로그도 그렇게 10년 해왔고 요새 유튜브도 하루에 하나씩 업로드하고 있죠. 주말 빼고 꾸준히 하는 거, 그게 가장 큰 강점인 것 같고요. 좋게 얘기하면 예민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날이 서 있다?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수술하는 의사로서는 조금 그래도 예민한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도 안 잘려? 하나도 안 났어요? 네. 한 번도? 네. 되게 좋다.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? 별로 그렇게 좀 자랑할 게 90초는 없네. 자기 관리를 잘해요. 매일매일 수술하는 사람이니까 컨디션 유지 잘하고요. 술 안 마시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. 봐도 돼요? 뭔지? 병원도 꾸준히 연구하는 병원이라는 게 저희 병원의 가장 큰 장점이죠. 그렇게 발전해 나가려다 보니까 이제 연구를 한다던가 논문을 쓴다던가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. 환자분들 진료하던 건지 아니면 수술실에 안에서든지 저희가 미션을 정해놓고 한 달에 한 개씩은 저희가 바꾸려고 해요. 무엇든지. 저는 좀 자유방임적이라 터치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유스러운 분위기에 제가 회식을 되게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회식도 없어요. 저희 병원 회식 없어요. 각 파트별로 회식은 있지만